안녕하세요. 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가져오시는 스텝 시간이 아니라 클럽에서 이제 응용하실 수 있는 남자분들을 위한 클럽 리듬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실 리듬은 이제 발 뒤꿈치를 보시면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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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제 발 뒤꿈치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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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그루브하게 같이 눌러주시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을 사용하실 것은 발 뒤꿈치 쿵! 쿵! 찍어주는 리듬과 웨이브 들어가시는 동작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시는 큼지막한 웨이브가 아니라 좀 가벼운 리듬으로 한번 배워보시게 될 거고요. 오늘 춤은 이제 남성분들을 위한 클럽 춤이므로 이제 남성분들 몸에 조금 맞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시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측면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발 뒤꿈치를 N박자에 업해 주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N1에 다운으로 뒤꿈치를 눌러 주실 거예요. 저랑 같이 두 번 천천히 가볼게요. 5, 6, 7, 8, and 1, and 2.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5, 6, 7, 8, and 1, and 2. 자, 이제 옆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정면으로 한번 조금 빠르게 두 박자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2. 자, 이번엔 총 네 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and 1, 2, 3, 4. 자, 조금만 더 빠르게 가볼까요? 5, 6, 7, 8, and 1, 2, 3, 4.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합쳐지는 상체 리듬, 웨이브 들어가실 텐데요. 웨이브 역시 측면으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웨이브 가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을 업 해주신 상태에서 뒤로 쿵, 다운을 시켜주시는 건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8N부터 천천히 끌어주시는 느낌으로 나갔다가 8N1에 후 하고 다운으로 들어오시는 모양이 되고요. 저희가 이전에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4카운트의 웨이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의 가슴이 앞으로 업, 1에서 2, 3, 4. 천천히 이렇게 뒤로 가는 모양이신데요. 오늘 해보실 것은 저희가 한 박자만에 쿵! 다운으로 바로 와주시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박자만 같이 가볼게요. 5, 6, 7, 8, and 1.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5, 6, 7, 8, and 1. 자, 이번에는 여기에 발 뒤꿈치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가시다가 1 떨어져 주실 때 보시면은 무릎을 이렇게 써주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다운으로 눌러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면 모습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자, 조금 빠르게 연결 동작으로 두 박자 한번 가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자, 이제 크게 웨이브를 하시는 모습은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오늘 저희가 실용적으로 들어가실 것은 웨이브를 크게 써주시는 것보다 가볍게 안으로 다운 시켜주는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릎과 이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뒤꿈치 리듬과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아까보다 동작이 조금 작아졌죠? 근데 이제 즐기실 때 편하게 그루브한 느낌을 더 많이 주시는 거지 막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은 가볍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총 네 카운트 같이 한번 가볼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조금 빠르게 한번 연결을 가볼까요?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이번에는 제가 손을 정리하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남자분들은 보시면은 여기 바지 주머니 있는 쪽에 손 하나를 얹어주시고 옆에 오른쪽 손은 가볍게 정리를 하시는 느낌으로 이제 손은 뭐 편하신 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가볍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팔을 항상 이렇게 다 붙여서 사용하지 마시기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이대로 리듬 한번 같이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바로 저희가 방향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2, 3, 4. 다시 한번 더 같이 가볼까요? 5, 6, 7, 8, and 1, 2, 3, 4. 자, 이번에는 팔을 프리하게 좌우로 흔들어 주시는 모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 6, 7, 8, and 1, 2, 3, 4.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5, 6, 7, 8, and 1, 2, 3, 4. 이번에는 저희가 정면 모습이 아닌 걸어가면서 스텝을 하시면서 한번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 6, 7, 8, and 1, 2, 3, 4. 자, 이번에는 좌측 그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 6, 7, 8, and 1, 2, 3, 4. 자, 이제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스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뒤꿈치를 내려주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언제 웨이브가 들어가느냐? 자, 보시면은 스텝이 1, 2, 3, 4. 이제 정박자마다 한 번씩 집어주시게 되세요. 이때 정박자에 1, 2, 3, 4. 똑같이 다운이 정박자로 들어가시는 웨이브 모양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 스텝과 합쳐서 이제 편안하게 팔 동작도 해보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정리, 돌아오실 때는 프리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and 1, 2, 3, 4. 자, 이번엔 프리하게 7, 8, and 1, 2, 3, 4. 네,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오늘 준비한 동작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남성분들 클럽에서 또 응용하실 수 있는 다른 동작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이제 여성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성분들은 이 그루브한 웨이브를 조금 더 키우셔서 그루브를 크게, 웨이브를 크게 해주시는 응용 동작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예.
Come, come, come.